비커뮤니네이터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한 옥냥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알람이 안 울리죠? 지아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람보람 윤보람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른입니다. 루루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트윗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삭제하고 다시 깔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제어판 어떻게 하지? 제어판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 트윗 오늘부로 내 시선에서 아웃 트위피 다운로드 실행 설치 중 간달프 더 블랙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소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림덱 실행 트위피 제거 자 이제 됐나요?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송출컴의 모니터가 오락가락한 지가 한 달 됐습니다.
켜질랑 말랑. 근데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오늘 안 켜지더라고요. 송출컷 모니터가 안 켜지니까 방송을 켤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머리 감은 겁니다. 오씨, 빈 거 봐. 정신 연령 테스트. 자, 오늘 할 건요, 정신연령 테스트입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정신연령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요. 주호민 작가님은 정신연령이 28살인가 나왔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님의 아내 형수님은 47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서 평상시에 침착맨의 정신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연령 테스트 유의사항. 검사 시작 전에 실제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이 테스트는 지능지수와 무관합니다. 본 테스트 문답에 열심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아까 가소라님 4개월 구독과 쿠쿠쿠0703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도우 구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침착한 옥냥님과 롤리님의 만원 후원, 교미네이터님의 100비트 후원, 가즈아님의 100비트 후원, 간달프 더 블랙님의 100비트 후원, 보람보람 윤보람님의 100비트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실제 나이! 만으로 해야 되나요? 만으로 해야겠죠? 그쵸? 지금 제가 38인데 만으로는 36이에요 그쵸? 36. 그리고 검사 시작. 자, 1번.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참을 대로 참았다. 아, 양보 못해. 아니요. 저는 참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2번. 힘든 일을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예.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참을성이 강하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참을성이 강하면서도 안 강해요. 근데 참을성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일이 터져. 일단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야. 그것도 일종의 참는 거라면 참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카메라를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참으려고 하면 참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아님으로 하겠습니다. 자주 우는 편이다. 이게 예 아니요, 진짜 찐 예, 찐찐찐 예 뭐 이렇게 있었으면 전 찐찐찐 예가 했을 텐데, 여기서 그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자주 우는 편이다. 아니요, 찐찐찐 아니요. 오수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찐찐찐 아니요. 자, 애 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런 얘기는 안 듣는데요. 그냥 늙은이 같다는 소리는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애 늙은이 같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 둘 다 아니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차번호 12가 1234 시세조의 끝 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낸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일단 화부터 낸다. 아니요, 화부터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화부터 내는 것 같지만 화부터 내지 않아. 지켜보다가 화를 낸다. 그리고 화를 사실은 낼 줄 몰라요. 저는 짜증을 내는 거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뭔가 일이 있을 때 좀 어필을 못한다, 뭐 클레임을 걸어야 되나 될 때 뭐 이럴 때 어필을 잘 못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거는 화부터 낸다? 아니요, 아니요. 내 또래 친구들보다는 윗사람들과 말이 더 잘 통한다. 또래하고도 말이 잘 통하고 윗사람들하고도 말이 잘 통하는데 이거는 그냥 둘 다 아님 하겠습니다.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기 싫다. 이거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기 싫다, 같이 일어나고 싶다, 별 생각 없습니다. 둘 다 아님. 내 스타일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이거는 아니요. 수염을 다듬기 때문에 예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감고 드라이를 안 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슬리퍼? 슬리퍼가 왜 슬리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코디에 어울리는 신발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슬리퍼 신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신경을 쓴 거죠. 신경을 쓴 거예요. 그게 의식을 해서 패션, 내 패션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슬리퍼를 고른 거야. 그냥 아무거나 신는 게 아니야, 고른 거죠. 맥 브레빙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 등의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 이거는 진짜 진짜 아니요, 진짜 진짜 찐찐찐 아니요가 있었으면 여기서 포인트를 더 획득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이분 화 안 내세요님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눈치 보지 말라고요? 개지랄 하잖아요. 예? 지네들이랑, 예? 님들하고 다르게 하면 개지랄 하잖아요. 입에 개거품 물고 개지랄 하는데 눈치를 제가 보아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까도 그 5호 도발, 그, 왜 안 하고, 2일 도발에다, 안 하고 5호 도발에다 했냐고, 개지랄 연병 그냥 입에 개거품 물면서. 자, 이거는 아니요. 자기 철면 같은 걸 좀 안 하는 스타일. 자, 2번 검사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색즉 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색즉 시공, 이거 그거잖아요. 색은 곧 공이다, 그죠? 그리고 공은 즉 색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차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거고 비어 있는 거는 뭐 차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인가? 복희복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그 예 해도 돼요? 아는 거래요. 예.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이다.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잘 안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여행이나 큰 행사와 같은 일에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푹 잔다.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 아, 이건 몰라요. 이건 진짜 몰라. 요즘에 뭐 유행하는지 잘 모르고 여기서 좀 늙은이 점수 좀 따겠네요. 모른다. 예. 나는 꿈이 있다. 꿈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아, 만화가가 되면 되게 멋있겠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화가가 되면 되게 멋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만 만화가가 되려고 뭐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냥 막연한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막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만화를 보는 거였어.
그리고 진짜 꿈은 뭐냐?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재밌게 사는 거, 안 심심한 거, 뭐 이 정도? 그 정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소소하게 오늘 하루 뭐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꿈이 있다? 이거는 되게 거시적이고 이런 드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좌절을 많이 겪었다.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인생이 너무 잘 풀렸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담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금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잘 풀려. 군대도 되게 구타 없는 대로 알아서 가지고 뭐 재수를 한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고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토익을 한 번도 안 봤거든. 그래서 나 뭐 하지?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어. 근데 어떻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쓱 돼서 테크트리가 결혼도 정신 차려보니까 했어. 정신 차려보니까 사귀고 있었어. 소맘을.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또 정신 차려보니까 소영이가 있었어. 정신 차려보니까 36이야 만으로. 뭐 이런 느낌? 근데 정신 차려보면 그렇다는 게 왜 그렇겠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쓱, 뭔가 그 걸리는 느낌이 없이 그냥 쓱, 스무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당연히 아니요. 시간, 돈, 음식을 많이 낭비하는 편이다. 시간은 좀 낭비를 많이 해요. 시간은 좀 낭비를 하고 돈은 잘 낭비를 안 하고 음식도 잘 낭비를 안 하는데 정신을 그렇게 자주 차리지 않는데 왜? 감사합니다. 음식은 좀 잘 낭비를 안 하지만 시간을 많이 낭비해가지고 이건 둘 다 아님으로 하겠습니다. 2대1이라서 시간을 정말 낭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취업 시즌 때 엄청 낭비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 때 맨날 삼국지 게임에서 항상 낭비했어. 그리고 마감할 때 웹툰 작가 할 때도 연재 마감 하루에 딱 치면 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하면서 엄청나게 낭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돈, 음식 낭비 안 한 거보다 한 두 배는 된다. 아니 이게 한 돈 낭비한 거보다 안 낭비한 거보다 시간 낭비한 게 두 배는 된다. 그러니까 1대2지만 비슷비슷해. 그 정도로 낭비했어 시간을. 그래서 둘 다 아님. 나는 신문지나 책 등으로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를 자주 때려죽인다.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휴지로 잡아요. 신문지나 책 같은 걸로 하면은 오염돼 터져. 전 터트리는 쪽은 아니에요. 살포시 잡아서 변기에다 버리는 스타일. 아 주펄님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저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터트리면 또 결국은 그거 내가 치워야 하잖아. 그래서 신문지나 책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수나 고수예요. 하수는 그냥 팡 터트려 죽이고 고수는 안 터질 정도로 기절을 시켜. 그러면 이제 도구 리치가 이제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자 저는 아니요. 난 혼자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옛날에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 왜냐? 인터넷 세계에 와우도 있고 뭐 메이플 스토리도 있고 온라인 게임 그냥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게 질린다는 걸 개념을 몰랐어. 어렸을 때는 막 그냥 계속 하면은 진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사람은 혼자서는 지낼 수가 없구나. 굉장히 좀 혼자 지내면 정신적으로나 좀 피폐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 빨리 늙고 싶다. 저는 너무 늙기가 싫어. 빨리 늙고 싶다는 사람을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애기들? 미성년자라서? 애기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20대만 넘어가도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좀 별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거죠. 한 24살 이전은 빨리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살. 자, 3번. 분위기에 맞춰 호응하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잘 호응을 못하는 편인데 좋아한다는 의미가 호응하려고 많이 시도한다 면은 예고, 호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면 아니에요. 생각은 호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몸은 호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아니요로 가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거는 예. 근데 여행을 막상 가면은 좋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행 가는 건 좋아. 근데 계획 짜는 게 싫어. 그래서 남이 갈 때 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럽게 안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여행은 되게 많이 갔어요. 해외여행이나 뭐 이런 데는. 남들 갈 때 그냥 한 번씩 껴. 그럼 제가 간 데가 지금 푸켓 갔지, 필리핀 갔지, 하와이 갔지, 미국 한 몇 번 갔지, 일본도 몇 번 갔지, 저쪽 호주 갔지, 베트남 갔지, 뭐 한 몇 번씩 갔습니다. 남들 갈 때 계속 껴가. 그래서 여행 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장을.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예, 둘 다 아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을 기획하고 이런 거는 귀찮지만 가서 노는 거는 좋아한다. 둘 다 아니. 자, 오랫동안 책을 안 읽었다. 얘인데 어떤 분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으시는 줄 알아요. 제가 책을 진짜 너무 안 읽어서 최근에 읽은 게 저 옛날에 편의점 알바할 때 그때 읽었던 것들이 마지막이에요. 통닭천사가 샀던 태엽 감는 새,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나 뭐 노르웨이 숲? 뭐 그거랑 그 이후에 읽었던 나미야 자파점? 그거랑 카레지다 그거. 그 정도? 눈치 없는 놈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타로? 안 해요. 그러네요. 일본 소설이 많네요. 카레지다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책을 빌려주고 호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봐야지 하고 계속 안 봤어요. 되게 재밌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년 뒤에 읽었었을 거야. 카레지다를.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옛날 그 메이지 유신 막 할 때 신선조 얘기. 신선조가 잘 뭔지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 그래서 신선조에 있었던 그 막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막 뭐 곤도국장 뭐 있잖아. 뭐 소지로인가? 아, 오키타 소지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소설 주인공은 이름 까먹었네. 안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걔가 신선조에서 사실은 넘버원이다 라는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름이 뭐였더라? 뭐 H로였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나의 인생 계획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 계획은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뭐 재밌는 거 있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예. 가끔씩 문득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아, 예. 노래 요즘에는 안 부르는데 한창 불렀죠. 예. 도시보다 시골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 시골은 저한테 안 맞아요. 시골 맞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왜냐면 전 도시에서 이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야생에 막 떨어지면은 하루도 못 사는, 거기다 어떤 시골의 어떤 그 느리게 흘러가는 거에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아니요. 이스피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오스보다 왜요? 히오스가 도시일 수 있죠. 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주 놀림을 받는다.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병신이었어요. 왜 병신이었냐면 이름이 이병건이라서 병신이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사회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그때는 유쾌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나빴어. 자, 자주 놀림을 받는다? 잘 모르겠네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주 놀림? 아니요. 이름이 병건이라서 그랬을 거라 믿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가끔씩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아니요. 저는 아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오도발이나 뭐 거중갑이나 뭐 이런 거 보셨을 때 컨트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통틀어서 한 두어 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오라고 해도 된다.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거는, 바라는 거는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생각한 인생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져서 좀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보수 하면서 좀 그 나름대로 그 난개발된 내 인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삼국지에서 보면은 공손찬으로 했을 때 개를 못 먹고 밀려나면서 좀 쭈구리 같이 있다가 계속 막 그 장수도 뺏기고 막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로드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좀 느낌이 없지 않나. 뭐 로드를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좀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수 하면 그거에 어떤 유니크한 맛이 있으니까 좀 요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 아니어도 그것도 내 인생이다. 자, 다음.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요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을 참 산만하게. 아니요. 그 질문이 별로 없네요. 연비 최악. 연비 최악. 지금 요즘 세상에선 퇴출돼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연비 최악 막 이런 거 퇴출되잖아. 나의 성별은 남. 나는 이 테스트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분이 왜 연걸전이나 징기스칸은 무한로드로 바둑 묘수 풀이하듯이 게임을. 감사합니다. 연걸전은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전투가 메인이 아니에요. 연걸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메인이에요. 이스피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출 27살 나왔습니다. 주호민 작가님하고 똑같네요. 27살 천진난만함. 제가 원래 36살이니까 9살 적게 나왔어요. 천진난만함. 이거는 정신연령 테스트가 진짜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막 그렇게 막 그게 없네요. 디테일하게 막 뭐가 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27살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MBTI 하자고요? MBTI 해서 뭐해? 응? 니들이나 신나지. 내가 10살이 니들 재밌게 해줄 것 같아? 어디 어? 쉽게 즐기려고 그래. 재밌게 재밌으려고 그래. 쉽게 27살이면 애새끼는 아니니까 앞으로 새끼맨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 애새끼맨은 뭐 허락받고 불렀습니까? 알아서 불렀잖아요. 뚫린 손가락으로 뭐 평소 하시던 대로 하면 되지 뭐. 도란나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문우르님 나랑 정반대네. 저 27살인데 38살 나옴. 아, 뭐 때, 뭐 어디서 점수가 많이 나왔을까? 시골 때문에 많이 나왔겠지? 시골이나 뭐 혼자 뭐 하기 싫다 뭐 이런 부분? 이거 젊게 나오면 좋은 건가요? 젊게 나오면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별 생각이 없는데? 젊게 나오나 늦게 나오나 별 생각 안 들 것 같은데. 간다무 간다무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저는 정신연령 32살로 7살 많게 나왔는데 병건동생 이제 형이라고 불러. 와 간다무 형님 제가 지금 배고픈데 파메를산 치즈버거 유통기한이 하루하고 33시간 지났거든요? 33시간?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보관을 작업실에다 그냥 놨어요. 차갑게 안 하고. 아 작업실 차갑지? 이게 그때 샀어요. 그 롤 대회 할 때 샀어. 그래서 배고프면 먹으려고 샀는데 두 개 사고 하나만 먹었어. 그래서 유통기한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3월 1일날 만들어서. 복리 아구리오리또님 30살에 연령 31살 나왔는데 제가 형인데 MBTI 해주잉 병건씨. 라킴님 27 인간이 잔인해지기 딱 좋은 나이군. 전구님 변비를 치료하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아빠들은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병 안 걸려요. 우리 엄마가 그럼. 상원보관님은 드시지 마세요. 편들을 오래해서 폐기 전문가예요. 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확 신용이 가네요. 폐기에 누구보다도 많이 먹었을 테니까 알겠어요. 확 들어요 신용이. 방장님 맨날 또국지로 비유를 드시는데 침펄풍 트리오가 삼국시대였으면 어떤 인물이었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농민 1, 농민 2, 징집당한 농민 1. 징집당한 농민은 풍이요. 덩치 좋아서. 데오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혹시 히오스 레깅스는 아직 잘 입으시나요? 클레이 히오스 그거 이사가면서 버렸어요. 하도 안 입어가지고. 침펄풍 정신연령 침펄은 27세로 갔고 풍 22세인데 그럼 침펄풍이 정신연령 순이었던 건가요? 아, 그렇네요. 그거 되게 비쌌는데 이런 게 있잖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안 입는 걸 계속 보관한다? 그게 더 손해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맥브레빙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도라지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돌이님의 소중한 그 의견에 따라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고픈데 어떡하죠? 배고프지만 저한테는 신림동 백순대 볶음면이 있었네요. 이걸 먹으면 되겠어요. 삼양에서 나온 신림동 백순대 볶음면 너무 맛있겠죠? 진짜 이렇게 순대가 알차게 들어있을까요? 저거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자, 고소짭짤 소스, 깻잎 풍미 가득, 쫄깃한 검은면. 까보면 검은면이에요. 굉장히 열받아요. 그리고 액상 소스랑 깻잎 조미유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물을 모두 버린 뒤에 이걸 넣고 비벼서 먹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갑자기 가쁜 먹방. 신림동 백순대 볶음면 밥 먹기.
남은 물은 코피를 끓였습니다. 코피는 안 저어가지고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죠. 감사합니다. 자, 백순대 볶음면 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이 백순대, 신림동 백순대 볶음면이 저 얼마나 만족시켜줄지 3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 깎아야겠다. 아, 이제 3분 됐겠죠? 자, 위에 여기 삼각형 뚫어주면 됩니다. 근데 일단 버릴 때 비주얼이 최악인 게 검은 물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일단 물을 이렇게 버린 상태에서 짜파게티는 검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나와요. 소스가 굉장히 짜네요. 짜. 자,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대는 없어요. 면만 있는데요. 순대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백볶음면, 흑볶음면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백볶음면도 아니잖아. 신림동 흑볶음면. 순대는 DLC? 너무하네. 아니 그 사진이 너무, 사진이 너무 그거잖아. 조리 예라고 하기에는 이거 진짜 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죠? 이거 법으로 못하게 해야 돼. 이 안에 이거 내용물대로 안 되면은 이거 해야 돼. 여기는 막 순대도 막 다 박혀 있고 막 깻잎 있고 막, 그러니까 조리 예라고 이게 다 이렇게 허용해 주면 안 돼. 그럼 나도 조리해라고 하고, 뭐, 그, 어? 라면 딱 출시할 때, 뭐야, 막, 푸아그라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놓지. 너무 괴리가 커면 안 돼, 이게. 패드호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맨도 침착함이 없잖아요.
너무 짜서 물 좀 넣었어요. 너무 짜네요 이거. 물 다 버리려고 했는데 물 다 버리면 너무 짜요. 그리고 무슨 맛이냐면 진짜 알려드릴게요. 그냥 볶음면 1. 비주얼만 까만색. 순대 어제 먹었던 순대를 라면 볶음면 거기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좀 잔향이 남아있는 그냥 라면 1이야. 그러니까 라면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볶음면이니까. 한 볶음면이야. 근데 순대에 미묘한 향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볶음면을 먹는데 이제 소영이가 아빠 라면만 먹지 말고 순대도 좀 먹어봐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려놓고 먹다가 아 순대는 별로 먹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올려놔. 그럼 이 순대의 향이 남아있지. 그 느낌이야. 페이퍼비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흑볶음면으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자연산 문어님 후원 감사합니다. 눈 감고 먹으면 백순대를 연상할 수 있네요. 눈 감고 한번 먹어볼게요. 눈 감고 먹으니까 더 짜요. 더 짜고 무슨 그 뭐지? 그 콕콕콕콕 그 뭐죠? 농심 무슨 그 있잖아. 라면 볶기. 라면 볶기에다 순대 그거 해 놓은 거야, 그냥. 순대 향 0.01% 첨가. 그냥 라볶이랑 순대 같이 시켜 먹은 다음날 싱크대의 수채구멍 같은 맛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 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막 걸릴 듯 안 걸릴 듯 한 그 코딱지의 느낌이었는데 바로 잡아주시네. 그러니까 수채구멍은 좀 오바고 전날 라볶이랑 순대를 먹었는데 아까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같이 모아놓은 그거 있죠? 그릇에다가 그거 먹는 기분. 한 점심 한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시켜서 먹고 남은 거 그릇에다 모아놨는데 저녁 한 6시쯤에 먹은 느낌? 일단 이거 개선점이 굉장히 짜요. 이거는 짠 거는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풍미로 덮었어 짠 걸. 그래서 짠 거를 엄청 먹게 해놨어. 아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주펄님은 이거 드시지 마세요. 별로 저는 비추천이고요. 만약 추천을 드릴 수 있다면은 평소 소금을 좋아하시는 분들 프렌치 프라이 먹을 때 소금 많이 찍어서 소금 많이 쳐 있는 거 먹는 분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침착하게 맴맴맴님 후원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커피입니다. 자기가 전생에 물고기였다 바다 물고기였다 하면 추천드립니다. 효도왕 효도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왕뚜껑. 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라면은 김치라면을 좋아해요. 대관령 김치라면 이런 거. 이상하게. 컵라면이 이제 배가 안 차네요. 이거 하나 먹는 걸로. 하나 더 먹을까요? 애매하네 이게. 하지만 애매할 때 멈추는 게 건강에 좋아요. 뭐 소금은 이미 애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애매하게 먹으려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매하게 먹고, 그 다음에 과자를 준내 먹어 배고파서. 저는 전생에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연어 같은데 몇 살까지 저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연어 정도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연어가 대부분은 바다에 살잖아, 그쵸? 전생에 연어였으면 소금 더 쳐서 드세요. 다 먹었습니다. 삼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백순대 볶음면 순대가 없어요. 그 콩고기라도 만든 순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없었다는 점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순대가 없었으니까 그 순대가 백순대인지 뭔 순대인지 뭐 찹쌀순대인지 뭐 알 겨를이 없죠. 일단 그 부분이 좀 불만이었고, 신림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신림동을 갖다 넣은 것 자체도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보면은 면 성분이 소맥분, 소맥분은 미국산이고 팜유는 말레이시아산이고 활성 소맥 글루텐은 프랑스산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흑 볶음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대 빼고. 검은 면이라는 게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 재밌었어요. 그 물 따를 때 검은 물 나오는 건 좀 별로였지만 먹을 때 재밌었어. 그래서 짠 게 좀 비주얼적으로 좀 덮여졌다. 의정부 부대찌개 면인데 소시지가 없는 느낌이군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맨날 맛있는 건 진짜 인상국이고 더럽게 맛있게 맛없게 먹는데 더럽게 맛 없는 것도 똑같은 표정으로 먹으니 되려 맛있게 보이네요. 아, 스코르나님 감사합니다. 신림동의 백순대라는 요리가 유명해요. 순대랑 야채를 볶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 아, 그래서 신림동 백순대, 그죠? 이태리 파스타 뭐 이런 느낌으로 넣은 거군요. 깻잎 풍미 가득이라고 하는데 깻잎은 또 없어요. 풍미만 가득해요. 깻잎 그 기름. 순대의 보임성을 구현한 쫄깃한 검은 면. 들깨 후추로 맛을 낸 고소하고 짭짤한 소스. 깻잎 풍미가 가득한 깻잎 조미유. 탐탐이님, 백순대 볶음면 100개 단돈 만원. 산다 안 산다? 산다. 무조건 사죠. 볶음면하고 똑같다니까. 짤 뿐이지. 물 좀 넣어가지고 먹고. 손목 파사상님, 나 백순대. 자, 여권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같고
아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면 복원시 진한색의 면수가 나오는 것은 원료 중에 카카오 분말로 인한 것이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검색을 내기 위해서 카카오 분말을 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는 그냥 페이크. 그리고 나트륨 함량 표시가 4단계예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4단계? 원래 비국물형 유탕면류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140mg이래요. 그리고 1일 섭취 기준량은 2000mg이에요. 그 라면을 2인분 먹으면은 아니 그 소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는 1200에서 1400 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탕면류보다 비국물형 유탕면류보다 100에서 200ml가 더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신림동 백순대가 원래 그건가? 소금이 많이 들어가나? 신림동 백순대 집 가서 백순대 1인분 주세요 하면 주인집 할머니한테 순대 접시로 쳐맞는다. 백순대 1인분 주이소 이러면 2인분 같은 3인분 얹어주신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주이소라고 하겠습니다. 투수지행님, 콜라맛 젤리 같은 이치로 백순대 맛 라면이군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유이옵120님, 나도 백순대 시력급여 나옴. 뉴도라지님, 어제 신메뉴 먹방이랑 표정이 같으신데 백순대 꽤 괜찮을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내돈 주고 먹는다 안 먹는다면 나는 안 먹는다. 그리고 이거 2 플러스 1이라서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백순대만 산게 아니고 2 플러스 1으로 다른 종류 여러 개막 섞인 거 있었어. 뭐였더라? 마라볶음면, 마라볶음면하고 다른 거. 백순대님 후원 감사합니다. 먹지 마 나쁜 놈. 나갔는데? 제비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S 왕뚜껑 원 플러스 원이니까 그런 거 드시 말고 왕뚜껑 드세요. 그래요? 원 플러스 원은 진짜 최고의 할인 행사인데, 원 플러스 원. 그거나 100박스 사놓을걸. 요즘 원 플러스 원 거의 안 해요. 옛날이나 뭐 커피 원 플러스 원막 이런 거 많이 했지. 7일까지래. 내일까지래. 근데 꼭 이런 경우 있다? 편의점 가면은? 오늘 철면수 씨님 워크데이인데 선풀 날리러 가신 건가요? 저 오늘 그거 가는데요? TRPG?
그 뭐야 편의점 가면은 2 플러스 1이야 커피가. 그래서 고르려고 보지? 두 개밖에 없다? 나만 그래? 스코르나님 의자 타고 발 동동 저지랄다 초 5까지 때만 했는데 나도 그때 멘탈 27살이었나? 크크크 재밌었으면 됐어. 웃었죠? 웃었으면 됐어. 자 오늘 4시까지 거의 가야 되거든요 TFG. 그러면은 3시에는 출발해야겠죠? 그럼 3시에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까지인데 3시간 남았어요. 월드컵 한판 하죠. 월드컵 한판은 또드컵 그만해? 이 자식이 알았어. 삼국지켜? 삼국지키라고 했어 이 아저씨는. 또드컵 토악질 나온다 진짜. 개노잼 월드컵 시바 아 나간다. 이거를 1월 23일에 쓰셨거든요. 개노잼 월드컵 시바 또드컵 토악질 나온다 진짜. 그리고 1월 29일날 삼국지 켜.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 안 오셨다가 삼국지 할까 싶어서 오셨나봐. 1개월 밤 1개월 만에. 근데 또 하니까 또드컵 좀 그만해. 인정합니다 이거는. 1개월 만에 다시 오셨는데 월드컵 하면은 좀 그렇죠. 맥브레북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삼국지라면 월드컵 보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시잖아. 롤로 가겠습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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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히오스로 공평하게 혼내주자. 저 롤해야 돼요. 말리지 마세요. 침대에 야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롤 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방송은 끄지 마. 감사합니다. 판드랄님, 삼국지 월드컵 하면 되잖아? 두 번 했어, 삼국지 월드컵. 꼭 롤을 해야겠다면 롤 관련된 월드컵이라도 제발. 매감 매직방님 후원 감사합니다. 빠이크로 기강 잡자. 감사합니다. 이미 켰어. 오늘 이거 하다 갈 거야. 오늘은 솔랭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솔랭 한 판 맛보고. 빡공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격인가요? 이 친구? 아, 저격은 아니네. 한창 보다고 할 때구나. 보다고 할 때 재밌는 친구구나. 와, 이거는 이것도 나와? 애니메이션도? 든든한 히오스 수장님은 어디 가시고 분식집 떡볶이나 먹는 애새끼가 되어버렸어. 돌크리트 껴도 되나요? 간만에 전장고? 아니, 요즘에 노래 재미 붙였어.
MBTI 한 표 제발 롤 그만해. 오니 짱 오니님 후원 감사합니다. MBTI 제 MBTI는 ETJB예요. 시저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시에나, 시에나가 개 같지만 뭐 변할까? 블리츠 나 어차피 안 하니까 상대방이 변수입니다. 김밥 오뎅찌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 진짜 월드컵 하려고 했는데 TL 팍 파크르예요. 파크르 페이커 아니야 파크르. 자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KT TL 파크래요. 아 뭐하는 고야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TL이겠어요? T1 파크르는 이미 있다는 뜻이야. 바다 한번 할까? 선호 기준은 뭐야? 지원 오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쭈리얼 이쭈리얼? 알리스타랑 이쭈리얼 좋나요? 크크무 8031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쯔원오오님은 쭈펄님 안하세요 롤. 바드랑 잘 맞아요? 그래서 했나? 이즈브랑 호흡 기똥차요? 볼리베어? 가장 듬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티어가 낮을수록 이즈랑 맞는 서폿이란 건 없다. 이즈가 개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음. 에쉬 이렐리아 제드 근데 투사차가 에쉬밖에 없는데? 왜 이거 했지? 그럼 근접들 패시브 때려놓으면 좋다. 제 채팅도 읽어주세요. 고추사냥님 병건 좋아 병건 좋아 병건 좋아. 아저씨는 페이커 알까? 빠끄 진짜 페이커? 바지는 맨날 같은 거 입으시나요? 병건이 왜 이렇게 귀엽지? 침카콜라 이거 왜 읽으라는 거예요? 고추사냥님 니깝하지 마세요.
뭔 깡으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가자. 근접 많아서 궁극기에는 좋겠다. 많이 모이니까 저쪽에. 세상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효한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지를 팩이 넘쳐. SKTL 파크르. 아, 네, 뇌진탕 펀치에 바로 호응하는 파크르 선수. 없네.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름인데 너무 나댔어. 그 볼리비아는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프로게이머는 아니에요. 파크르 선수예요. 만화가 없는데? 오오, 잡았어. 먹어.
아니 애쉬가 딜을 좀 넣을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잘 꾸겨넣지? 와 이 집을 잘하는데? 딱 기회 봐서 딱 들어가는데? 작스 완벽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유혹 유혹 붕붕 돌리기권으로 유혹 아, 갔다. 애쉬 패스면 죽었지. 내가 뇌진탕 맞춰줘야지. 골뱃 띄워줘야지. 언제나 이 브라운만 믿으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그 촥 퍼질 때 풀로 뺐어야 되는데 그걸 못 뺐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없었는데? 많이 왔는데? 돌도 피차는 거 봐. 내가 전멸로 때려줬어야 되는데. 토르 산세. 어디갔지? 피지 못 살리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낚였죠?
돌돌 처치했습니다. 이거 1번 1번 쓰려고 했는데 궁 쓰고 1번 쓰려고 했는데 죽었어. 파괴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할까? 아유 아까운데? 그죠? 이걸로 할까? 다 AD니까 이걸 왜 싸우는
아깝다 여기다 박는 거. 이게 브론즈입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제드다. 언제나 이스라엄만 유지하고. 그럼 이거 팔까요? 학살 중입니다. 스턴 무효 안 돼요. 스턴은 맞아. 아, 가골 갈 거면 이거 결국 업그레이드 해야잖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에, 마딜이 있긴 있어. 라인 밀라고? 그것만 봐선 몰라. 라인 밀라는데 진짜. 이즈리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물렸네. 와, 파크루. 타워와 함께 싸우는 파크루. 가렌? 우직하게. 머리를 숙이시지.
바로 갈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이상한 데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보라움과 함께라면 늘 안전하지. 미드는 라이트뷰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01번? 아무리 무거운 문도 활짝 열 수 있지. 됐다. 빠졌어야 돼. 이거 발언이네. 가렌 이거 계속 치자고 그래가지고. 빠진 게 뇌절이에요? 여기서 이거 치면은 오잖아. 근데 우리 네, 다섯 명 다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 아까 8초인가 그랬는데 태어나면 물려서 죽잖아. 빠지는 게 맞지 않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닌가? 난 모르니까.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가 파괴되었어. 막을 거. 일로 데리고 왔어요.
아, 내가 맞췄어야 돼. 예절 파티네. 서로 돌. 저 혼자 들어가 자꾸. 서로 대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꾸 1대 막 몇으로 들어가. 저쪽도 오지게 던지고 이쪽도 오지게 던졌는데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던졌다. 어우, 작스 딜 좋았어요. 핏주가 조금 약했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부상계예요. 알았어요? 천상계? 그 뭐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해가지고 어? 누가 초반부터 누가 이길지 질지 뻔히 아는 천상계.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몰살을 한 세 번을 당했나? 바론 주고 하니까 지네.
나 완전 10트롤인데? 다 찌놓는 거 아니야? 내 전적 보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댓글만 달면 동네 치킨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쫓아와서 다는데 이거 보면서 그만해. 블리치를 변해야 돼. 변수를 만들어.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다. 1픽 전적이 너무 심한데 닫지 하셔야 될 듯. 아, 너 어떻게 하다 트롤러까지 됐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픽 유명한 패장라인인데 조심해야 될 듯. 물이 깊으니 조심해. 뭐래? 지동맨 연합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사가 없으니까 이각이 힘을 못 내네요. 기아렌 바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노 스튜디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애나 시에나 징스 다리우스 가르님은 다리우스가 씹어먹는다며. 진리언. 아, 나 진리언 상대 안해봤는데. 진년 폭탄 붙인데 폭탄 붙이면 바로 터지죠. 정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픽도 전적이 장난이 아니네요. 입학 개강 같은 거 계속 연기돼서 유저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바로 터지고 기절이래. 아케이드 케이틀린 프레스티지 에디션. 샤꾸 명륜초 4학년 명륜초 박양호 소녀시대 TY 이가 기병건도 안 굴림. 일렉트릭 피스트
7년만 하시는 분인가? 일렉트닉 피스트. 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각 이병건 저 사람 이번 시즌 솔랭 알리 승률 17%임. 알리였으면 다치 하셨어요. 초반에 그 배치고사 할 때 아예 모를 때 개짐 진짜. 근데 이제 알아도 개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리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징스. 오버. 질리언 폭탄 딱 던질까봐 와있다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와서 때리기. 뭐 살짝 하고 빠져야 돼? 서로 풀교환. 빼고 풀 빼고 잡아버리기. 진료원 주문도 두꺼워. 진료원 대패기. 진료원 안 움직이는데? 개다.
불치는 딜레이가 있어요. 아군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캐틀이 딱 합류도 여기서 딱 정글로 보이니까 막 들어가고 느낌 있네. 디나이까지 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자고? 만화 뭔데?
미드 정도만 좀 망했네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 뺐나? 원딜이 전투하느라 못 봤어. 캐틀? 브론즈보단 잘하는 것 같은데?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와드 좀 바꾸고 싶은데. 나 없는데?
2대 4대 4대2도 가능하다. 다이애나 케이틀린한테 죽었어. 맵을 한번 너무 깊이 들어가. 이제 탓줄을 맞췄어야 돼. 아, 가골 들어왔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어. 학살 중입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 철새? 아, 좋습니다. 뭐 앞에도 안 놓으셨는데? 가만히 냅둬요. 야, 오늘의 최초 승리. 잠깐만, 나 어저께 최초 승리 못 받았겠네요? 첫 판 이겼어요? 너무 화가 나네요. 롤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이겼으니까 드디어 승천했습니다. 종류별로 다 졌죠? 어? 노틸러스를 했을 땐 이겼어요. 자, 노틸러스 승. 노틸러스, 아 이거 사용자 설정이네. 노틸러스를 내가 희한하게 안 하네. 월드컵 한 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슈퍼맨 아니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고 싶은 극호 삼국지 인물 월드컵. 삼국지를 찾으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건 극혐 삼국지 월드컵 인물이 월드컵이었고 이번엔 극호입니다. 찌그럭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 주변에서 만나고 싶은 극호 삼국지 인물 월드컵 32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했었죠. 극혐 내 주변에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극혐 삼국지 인물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번엔 극호입니다. 좋은 거 내 옆에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고 되게 즐거워지고 뭐 그런 인물들을 뽑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공부 좀 하라고 놀리니 다음날 이 악물고 다 외워오는 여몽. 이 악물고 다 외워와 그냥. 자, 그리고 하루종일 고르고 고른 빈 도시락통을 택배로 선물하는 조조. 아, 자, 여몽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놀리면은 놀림당하는 걸 못 참아. 그래가지고 이 악물고 뭘 해. 그래서 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그 힘 빠져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놀리고 싶은데 아껴놓고 먹고 싶은 초콜릿인데 이거를 그냥 놀릴 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이 모습. 괜히 심술이 난달까? 그래서 여몽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심술이 나는 스타일이고 하루 종일 고르고 고른 빈 도시락통을 택배로 선물하는 조조는 선물이잖아. 도시락통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택배 그 쇼핑할 때 샀을 때 이건 그냥 선물이잖아요, 그쵸? 빈 도시락통을 택배로. 그러니까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그쵸? 우리 주변에 선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조조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새 도시락통을 그냥 고른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아 얘한테 어울리는 그 빈 차납은 뭘까 하면서 계속 여리저리 고민하면서 해준 거. 이 정성 든든하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래서 하루종일 고르고 고른 빈 도시락통 조조 하겠습니다. 여몽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하라고 놀리면은 이 악물고 다 해오고 뭐 좀 갑자기 그 뭐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이름이나 뭐 외모 같은 걸로 이제 막 놀리잖아. 그러면 이제 여몽 같은 경우는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육 시간에서 그 막 옷 갈아입을 때 꼭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몽 같은 친구가 여몽 같이 옷 갈아입을 때쯤에 갑자기 싸워. 체육복 막 엉켜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놀리는 거 잘못이지만 여몽 같은 친구는 좀 일말의 틈도 안 준다. 심지어 창작물들에서 나온 거 보면 선물한 도시락통 5첩 7첩 막 이런. 자, 이거 오른쪽 못생겼다고 하면 성형해옴. 병에 걸린 내 가족을 요술로 치료해주는 장각대. 다양한 드립으로 내 적에 악플을 다는 진님. 아, DC에 좀 있죠. 다양한 드립으로 내 적에 악플을 다는 진님. 그리고 이 진님 같은 스타일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내가 악플을 다는 것은 그 정의의 그 철퇴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 그 악플을 달지 않는다. 나는 일종의 그 인터넷 자경단이다.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그 괴로워하는 인터넷 누리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데도 이악 물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드립으로 내 적의 악플을 다는 듯. 하지만 이제 든든하면서도 내 적을 위해서 악플을 달아주는 진림이 든든하면서도 친해지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만나고 싶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왼쪽에 병에 걸린 내 가족을 요술로 치료해주는 장각은 좀 이 월드컵 특성상 뭔가 좀 단점하고 장점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점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술로 치료해주는데, 근데 너무 요술에 심취하지 말게. 요술에 심취할까봐가 좀 단점이겠다, 그죠? 요술에 심취하게 되면은 좀 막 그 가상 같은 거 다 그 바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도 좀 문제가 되네요. 근데 가족이 병이 걸렸어. 근데 죽을 병이야. 아무도 못 고친대. 근데 요술로 고쳤어. 그럼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사기로 고친 게 아니고 진짜로 고쳤어. 한 번쯤 믿어도 되잖아. 그 정도 고쳐줬으면. 그게 그 인간사 성의 문제고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제 만약 이런 상황이 둘 다 있으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조금 잘해준 것을 20년간 기억했다가 고맙다고 보답하는 법정. 사실상 욕이죠. 야, 너 진짜 어?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롤 진짜 잘한다. 응? 매기는 거죠, 이거. 야, 20년 전에 잠깐인가 한 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네, 이 친구. 참, 야, 너 대단하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날 승상으로 임명해 업무를 다 맡기고 놀러가는 유선. 아, 유선은 표정부터도 일할 생각이 없어요. 유선 일할 생각이 없어. 짬 때리기. 이 월드컵 제작자가 극호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동네 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은 무조건 싫은 친구예요. 그쵸? 짬 때리잖아, 선임자가. 그죠? 최악의 상사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 상사도 굉장히 싫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떠넘기면서 자기 업무인 것처럼 하는 그런 상사가 제일 꼴불견이거든요. 하지만 나를 2인자로 임명해준다. 그리고 짬 때린다.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근데 아직 짬 때린다는 거에서 좀 싫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데 좀 총나라 정도면 엄청 큰 기업이잖아, 그렇죠? 한 뭐 LG야, LG나 막 뭐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기업이야. 근데 부사장을 시켜줘. 근데 네가 다 해. 그럼 괜찮네? 그죠? 삼국지13 승상대 보시면 체험 가능함. 미친놈의 군주랑 아래 장수랑 일 다 시킴. 그래서 접음. 대충 기아 사장이 부사장한테 모든 권한 주고 지 놀러 간다고 보면 되죠. 책임은 어쨌든 사장이 지니까 개이득이네. 근데 봐봐요. 승상으로 임명해요, 나를. 부사장으로 임명해. 그리고 지는 놀러가. 그럼 난 어떻게 해요? 강유한테 떠맡기고 놀러 가면 돼요.
마속한테 짬 때리고 나도 놀러 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물주, 좋은 후원자 느낌으로 본다면 아 좋네요. 법정보다는 유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결국 일하는 건 요화 막 이런 애들이 하죠. 막 요화 뭐 저쪽 뭐 누구야 이염 뭐 이런 애들이 하죠. 자, 날 괴롭히는 윗사람에게 불같이 화내는 장비. 아 좀 곤란합니다. 그죠? 입장이 좀 곤란해져요. 하지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장비와 세 번이나 날 찾아와 취직시켜주는 유비 최저시급. 아 최저시급이라서 안 하려고. 아 최저시급이라서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자네가 진짜 필요하다고. 우리 기업에는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너무 필요로 하고 너무 잘해줘. 근데 금전적으로는 잘 안해줘. 막 잘해 막 뭐 사장님 뭐 저 오늘 지각했습니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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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근데 시급은 최저시급이야. 이상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잘 안해주는 것 같은 느낌. 국내치킨님 11번이나 답돈한테 찾아간 공손찬이면 인정할 뻔. 최저시급 최전방 배치.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이나 날 찾아와서 취직시켜주는 유비는 나한테 잘해주고 호감이 있다는 거야. 그죠? 일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아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근데 최저시급이 문제인 거고 왼쪽은 오히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불같이 화내면 아 죄송합니다 제 지인이 뭐 좀 성질이 좀 망난이라서 더러워서 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면서도 이 뭔가 기분 좋음 그죠? 한번 먹였을 때 그리고 저쪽도 함부로 갑자기 못해 이제 한번 먹어가지고 장비 같은 애한테 그냥 저 장팔삼호로 책상 그냥 한 두 번 어? 짓이겨주면은 다음에는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같은 친구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든든하지 않을까. 자 이응이응님 최저시급에다가 동침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소주는 맛있어님 이거 극호가 아니고 애매호죠? 장비 든든한 장비. 근데 어느 날 상사가 나 괴롭혔어. 말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장비한테 하소연하듯이 말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 그래서 가보니까 목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어. 범관과 장달이 왔다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장비 유효기간이 짧을 수가 있다는 거. 장비를 고르면 이런 친구들은. 하지만 장비로 학창시절 쓰면 장비만한 친구가 없어요. 전 무조건 장비예요. 자 다섯번째 남편의 일곱번째 도전을 응원하는 추경. 남편의 실패를 계속 응원해주는 추경과 유언장을 위조해 날 세력의 후계자로 만들어주는 신배. 아 이게 오른쪽 신배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원소가 죽었을 때 후사를 원상으로 이제 셋째 아들 원상한테 이제 맡긴다고 이제 하고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유언을 듣던 그 일파들이 원담 일파였어. 그래가지고 원담이 첫째인데 아 이러면은 우리가 망한다. 원상한테 이제 줄을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담에게 후계를 잇는다라고 유언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배나 이런 애들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신배는 원상 라인 아님? 모르겠어. 신배가 원상 라인인가? 신배 원상 라인이네요?
곽도와 심평이 원담 라인이고 신배는 원상 라인이야. 네, 곽도랑 신배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건 뭐지? 그 유언을 막 그 조작한 게 있었거든? 삼국지에서? 아, 조작은 가담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조조가 특검 설치해서 다 잡아 쳐넣음. 닥전. 유한 없이 죽었는데, 아, 원상으로 주작을 했다. 아, 그러니까 원상 라인이니까 원상으로 후계를 세운다 하고 죽었다고?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원상을 후계로 남긴다 하고 원담으로 바꿔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 맞아. 이제 알겠다. 그냥 죽었어, 원소가. 근데 그 주변에 원상 그 라인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유언장을 원상에게 후계를 잇게 한다 해가지고 원상이 후계를 잇게 하니까 원담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반목. 이거죠. 그죠? 이 스토리죠. 오우야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예쁘면 극호 아님? 닥전. 그래가지고 원담은 원담 쪽은 뭐 아니 당연히 첫째가 이제 그 후계로 잇게 될 텐데 너무 의심스럽다. 저 발표한 저 일파들이 원상 일파이기 때문에 너무 의심스럽다. 난 이거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4분이 일어났어. 맞아, 이 스토리야. 그리고 왼쪽은 이런 추궁도 나빠요. 남편이 한 3번째 정도 했을 때 실패하면 그만 말려야 돼. 이거는 7번째 도적을 응원해주는 추궁은 착한 게 아니에요. 말려야지. 하지만 오른쪽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줬지만 이 인간 댐댐이가 뭔가 진솔하지가 못해. 믿고 이제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약간 머리 쓰는 거에서 좀 멀지만 좀 그냥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추경한테 가는 게 좀 맞겠죠. 시저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나를 믿고 다른 직장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찾아온 조은 월급 350만원. 나만 다음에 그 당신하고 일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근데 내가 전 직장에서 그 봉급을 월봉을 한 350만원 정도 받았대. 근데 내가 지금 회사가 적자야. 그냥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재 개그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살려주는 하우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재 개그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게? 하우돈이 그걸 되게 잘했다고 해서 나온 건가? 그 자기 그 부대에서 되게 좀 막 서로 막 이렇게 좀 대우를 잘해줬다. 병사 대우를. 좀 막 인자한 느낌이야. 그래서 좀 이런 건가 보다. 나이 차이는 좀 있는데 막 사단장 막 이런 건데 와가지고 막 계속 막 아재 개그도 하고 막 하면서 그 부대 분위기를 밝게 해주려고. 눈알 개그 배납니다. 눈알 개그라니요. 지금 하우돈님은 얼마나 가슴 아픈데. 뭐 눈알 먹은 얘기 좀 100번 해줌. 눈알 먹... 근데 실제로 했을 것 같아. 눈알 먹은 얘기 100번 했을 것 같아. 자, 야, 이런 상황. 저는 당연히 아재 개그 하면서 팀 분위기 살려주는 하우돈이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하우돈이 연희에서 나간중 아저씨가 왜 하우돈을 진짜 조조군 제 일무장으로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하우돈이야. 진짜 억지로 지을래도 이렇게 포스있게 못 지어. 그죠? 이름이 하우돈이라니까? 개쎄 보이잖아. 하우돈. 하우연 어때요? 조금 약해 보이죠? 근데 하우돈이 진짜 개쎄 보여. 근데 거기다가 그 외눈이다? 외눈의 무장이다? 악당 포스 개쩔죠? 그니까 원래는 조인이 될 수도 있고 조홍이 될 수도 있는데 이름에다가 이 외눈 이 포스 때문에 진짜 일무장으로 된 거야. 자, 저는 아재개그 하면서 팀 분위기 살려주는 하우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에게 뺏은 대장군 벼슬은 나에게 주는 황호. 아, 매건 매직. 그리고 오른쪽, 내 능력을 남에게 잘 포장해서 말하는 송권. 아이즈원 성님 4달러랑 누구인가 드립 한번 쳐주면 부하 직원들 깜빡 죽잖아. 누구인가? 웬, 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해주는 사람들인데 하우든 휘하 병사가 애꾸라고 놀려서 집에 들어와서 거울 모조리 부숴버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인격자란 얘기가 있어요. 그죠? 보통 장수는 병사를 부숴버리잖아. 근데 하우든은 거울을 부숴버렸잖아. 그 시대에 그냥 자기 병사 그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착한 거죠, 그게. 숫자 1인데. 자, 남에게 뺏은 대장군 벼슬을 나에게 주는 황호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어디서 하는 거야? 여러분 들려요? 내가 바로 자객이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이거 제목이 내 주변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불호 삼국지 인물 월드컵 아닌가요? 제목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오우야님 후원 감사합니다. 위층인가? 메딕2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크게 안 들려요? 그럼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뺏은 대장군 벼슬을 나한테 준다는 거는 좋으면서도 싫죠. 그죠? 내가 뭘 좀 알아야지 좀 이 그 벼슬에서 활동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은 그냥 부담이야. 그래서 저는 대장군 벼슬 나에게 주는 황호보다 내 능력을 남에게 잘 포장해서 말하는 송건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다음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 편이 되기 위해 상대 군사 기밀 지도를 바치는 장송. 너무 싫죠 이거. 어? 이거 너무 싫어. 자, 그리고 오른쪽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 회사로 이직을 권하는 장려. 아, 그러니까 관우한테, 그죠? 조조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좀 그 설득을 할 때 장려죠. 그래서 그 내가 막 가 그 아 시끄러워하지 못하겠네. 저한테 개 크게 들리거든. 림4659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해? 아씨 또 올라가야 돼?
질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성식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크리트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댄스 투수 댄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거 여기보다 한 3층 위야. 근데 거기서 엄청 개 크게 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나 방송해야 되니까 인테리 뭐 공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아 근데 지금 뭐 공사 중이래. 살살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위에는 진짜 시끄러. 그러니까 3층 아래인 여기에서 들릴 정도면. 그래서 공지 안 했죠. 다음 스튜디오는 방음 부스 한번 해보시죠. 아니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3시에 끝나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야방할게요. 좀 이따 킬게요. 시스템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